자, 오늘은 확장 구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의 구조는 기본 구조와 확장 구조가 있어요. 네, 확장 구조는 기본 구조에다가 뭐 첨가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볼까요? 주술 확장 구조. 주어와 서술어의 문장인데 거기에 첨가가 됐다는 뜻이에요. 예문을 바로 보겠습니다. 원래는 조비지요. 새가 난다라는 뜻인데, 새는 새인데, 무슨 새? 많은 새들. 그래서 중조비. 이렇게. 근데 여기다 또더 붙일 수 있겠죠? 중조비. 많은 새들이 높이 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쓸까요? 중조, 높을 곳자로 써서 고비.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예문을 보세요. 주어와 부사와 서술어의 관계로 된 예문이다. 바로 나왔네요. 조고비. 새들이 날기는 나는데 어떻게 나는가? 그래서 높을 곳자를 넣어서 높이 난다.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 관형어, 주어, 부사어, 서술어. 아까 제가 말씀한 그 문장이 바로 나왔네요. 중조고비. 새들은 새들인데 무슨 새? 많은 새들이 날기는 나는데 어떻게 난다? 높이 난다. 그러면 노란 새가 빨리 난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쓸까요? 누로 황자 써서 황조 빠를 속자를 써서 속비 이렇게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확장해 가는 것을 확장 구조라고 해요. 자,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2번 주술목 확장 구조입니다.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로 된 구조에서 확장된 예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형어 더하기 주어 더하기 서술어 더하기 목적으로 된 거. 원래는 형, 독서 이렇게 되는 거죠. 형이 글을 읽는다. 그럼 누구의 형입니까? 나의 형님이 글을 읽는다. 오형 독서다. 오자 대신에 다른 데쓸수 있죠? 나 아자를 쓸수 있죠? 아형 독서다. 또 큰형님이 글을 읽는다 할때 어떻게 쓸까요? 큰 대자 써서 대형 독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2번 주어 서술어 관형어 목적으로 된 것을 보세요. 형독 양서다. 주어는 형님이에요, 그죠? 형님이 책은 책인데 무슨 책? 좋은 책. 그래서 양서. 그걸 어떻게 하고 있다? 읽고 있다 이렇게 되네요. 세 번째 보시면 관형어 주어 앞에 관형어가 붙고, 그 다음에 그 명사 뒤에 목적어 앞에 관형어가 붙은 예문이 되겠네요. 오형 수독 양서. 여기는 이제 부사 숫자를 더 넣었네요. 우리 형님은 숫자는 반드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좋은 책을 읽는다. 그런 예문이 될것 같아요. 자, 3번, 큰 3번을 보시면 주어와 서술어와 보어로 쓰인 기본 구조에다가 확장을 하는 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관형어, 주어, 서술어, 보어, 즉 주어를 꾸며주는 그런 관형어가 붙은 거지요. 예문을 보세요. 원래는 집가자, 있을유자, 경사경자예요. 가유경, 집안에 경사가 있다. 근데 이 집을 꾸며주는 거예요. 무슨 집? 적선지가, 즉 선행을 착한 일을 쌓아 나가는 그런 집. 선행을 쌓고 쌓는 집안에는 경사가 있다. 무슨 경사가 있을까요? 자기 쌓은 만큼의 선 플러스 알파가 있지요. 그거를 여경이라고 해요. 그 밑에 줄 보세요. 가유 여경이다. 집안엔 집에는 남은 경사가 있다. 여자는 남다라겠지만 사실은 잉여라는 말이 있죠. 나머지 자기네가 한거 플러스 알파가 이자가 붙어 오는 거죠. 4번을 보시면 아니 3번을 보시면 주어 부사어 서술어 보어 여기 부사어는 반드시 필자가 더 들어갔다는 얘기네. 그죠? 가, 필, 유, 경. 집은 집안엔 반드시 경사가 있다.
무슨 지방? 자, 이제 문장이 길어졌어요. 전체를 한번 볼까요? 적선지가 선을 쌓아나가는 그런 집안에서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 5번 문장 가면 더 이제 첨가가 됐지요? 적선지가는 유여경, 필유여경 밑으로 나가겠지만, 선을 쌓은 집안은 남은 경사가 있다. 6번에 보시면 이제 다 나왔어요, 문장이요. 적선지가는 필유여경이라. 선을 쌓고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자기가 쌓은 것만큼의 그 일에다가, 거기다가 짜투리로 붙어오는, 이자로 붙어오는 남은 경사가 있게 된다. 이 말은 원래 주역에 나오는 말로, 그 다음 구조는 뭐냐면, 적악지가는 필유여왕이라. 악을 쌓고 쌓는 집안은 반드시 자기네들이 한것 플러스 알파에 재앙이 닥치게 된다. 그런 말로 연결이 된 예문입니다.